씨는 어떠셨어요? 네. 황수경 아나운서는 퇴사하고 나서? 퇴사 후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도 마음대로 쓰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점점 그렇다고 일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모든 게 제 뜻대로 안 되면서 이게 나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마음 수양을 위해서 요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요가 보고 이렇게 요가를 쭉 하는데 거울을 이제 살짝 봤더니 진짜 여기 구멍이 하얀 구멍이 마치 골룸처럼 정말 이렇게 아, 스트레스 네, 진짜 네, 많이 받아요. 정말 동전 그만하게 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치료받았었어요. 이제 하얗게 진짜. 뚫렸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프리를 하면 많은 제안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이가 있어서 나왔기 네. 때문에 큰 욕심은 안 냈는데도 이렇게 불안함이 이제 계속 쌓이더라고. 아. 근데 그렇다고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눈에 안 띄지만 뭐 워낙에 채널도 많고 맞아요, 또 이제 뭐 코로나 이전에는 공연도 행사, 워낙에 활성화 행사 너무 많으니까 사실 뭐 살아가는데 이렇게 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어도 그러니까 방송에 대한 열망. 아.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그러니까 좀 가슴이 좀 아려가지고 제가 오래 했던 그런 프로그램은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열린 음악회 저는 9번은 빠르게 훅 지나가요. 아, 진짜. 9번. 그러니까 계속 채널을 올리시나 봐요 네, 하나씩. 채널 많이 하시나 봐요. 맨날 사람들은 그래요.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채널 아직도? 나 이렇게. 아니 우연히 9번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훅 지나간다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열린 음악회 다시 들어오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그냥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미 후배가 자리 잡은 프로에 제가 그걸 또 치고 들어가는 건 정말 막 예를 들면 타 방송사에서 조금 열린 음악 쇼 뭐 이런 게 들어왔어. 그건 얼마든지. 그렇지. 애니타임. 애니타임. 다른 거지. 그럼 언제든. 오케이. 지금 제가 뭘 가리겠어요.